말이죠. 그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. 사기업이 뭐가 사기업은 뭐 지금 뭐 사기업 생활 하시니까 잘 뭐 아시는 것 같고 공기업은 왜 정부에서 공기업을 만들었을까요? 여러분 공기업은 뭐 대한민국에서 왜 공기업을 만들었지? 대한민국 공무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이 공무원만 있으면 되지 왜 공기업을 만들까? 육사 출신들이 네. 육사 출신들이 그 예편하면은 얘네들 일자리 챙겨주려고 그런 건가?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때문에 공기업을 만들었을까?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공기업은 말이죠. 네. 중국에 있는 회사하고 똑같아요. 네. 옛날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. 네. 사회주의 국가의 그 기업들이 다 공기업이야. 네. 근데 한국에도 공기업이 있잖아. 한전, 한국전력, 네. 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수자원공, 건강공. 공기업이 엄청 많죠. 네. 요즘 대학생들이 공기업을 많이 선호하죠. 네. 그러니까 안 잘리잖아. 네. 연봉도 많죠. 네.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9-5. 네. 근무 시간도 좋고.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왜 공기업이 이렇게 많냐? 상당히 나는 옛날부터 되게 좀 의아해. 대한민국은 내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공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회사인데 이거 왜 이런 게 많지? 네. 여러분 말이야. 네. 클로이, 이제 내가 클로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클로이 어떻게 버리나? 야단치는 대신에 뭐 어떻게 버리죠? 자릅니다. 뭐라고요? 페널티를 줍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페널티 매겨버리죠. 야단 아니고 그냥 페널티 매겨버리죠. 네. 공기업은 말이죠. 네. 사기업에서 적응하기 힘든 애들이 있잖아요. 네. 클로이도 사실 회사 생활하기 힘들잖아요. 막 새벽에 또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막 또 페널티 날라오고 막. 아니, 여러분 사기업이라는 게 엄청 피곤하고 힘든 생활이에요. 사기업이라는 게 너무 엄청 힘들고 피곤한 생활이라고. 네. 그래서 이 사기업에 생활하기 힘든 애들. 네. 사기업에서 적응하기 힘든 애들. 네. 이런 애들을 위해서 만든 애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언. 네. 자. 17번까지.